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 6가지 기업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룰루레몬입니다. 네, 오늘 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는 1.19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1.65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매출은 14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북미 지역에서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넘게 늘어났고요. 이 국제적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넘게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애프터아워에서 무려 1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43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주가 간밤 시장에선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점차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동차 제조업체만이 이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세탁기 그리고 토스트기조차도 현재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또 CNBC 측에서는 간밤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도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웨스턴 디지털은 3% 넘게 하락하면서 5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2% 가까운 낙폭을 키우면서 7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코인베이스가 내놓을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앞으로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대신에 이자를 받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코인베이스가 간밤 시장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25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입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이죠. 뉴욕 증시에 상장된 ADS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억 달러의 규모의 ADS를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는 약 지분 가치의 3% 정도가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무려 6% 넘게 빠졌고 3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이 이 후불 서비스 기업인 페이디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은 일본 기업인데 2021년 4분기까지 모두 인수를 완료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세계 3위 전자상거래 시장인 일본에서 사업을 더 보완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간밤 시장에서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창궐하는 가운데 경제 지표가 자꾸 좀 안 좋아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 기대를 자꾸 못 미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계속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메가캡 테크주,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손실에 자꾸 이어가지고 이런 대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로이터 같은 경우는 8월에 연준 베이지북에서 이제 경제가 약간 하락 추세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시 조정을 위한 우려가 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경우도 현재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이제 증가하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조금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에서 IB들, 특히 모건 스탠리라든가 시티그룹 같은 주요 IB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과 미국 증시에서의 주식 비중을 현재 축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크레딧 스위스 역시 여기를 따라갈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단기적 자금의 유입과 유출, 특히 한번 들어올 때 크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또 크게 빠지는 이런 장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증시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이 경기 부양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큰 이슈가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이 과연 경기 부양책을 했을 때 경제 개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행정부와 그다음에 당인 민주당과의 그 엇박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순환매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수소차와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부문 순으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반등할 그런 가능성을 당분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금주 중에 파월 의장을 과연 연임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고 국내 증시는 현재까지는 일단 특이한 재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보를 예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제에 이은 추가 하락세가 더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